저희 지인들 중에도 전문가를 잘못 만나서 낭패당하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잘 만나는 게 정말 큰 일인 것 같은데. 아, 그거는 아주 네. 너무 저도 절실하게 느껴요. 제 의뢰인 중에서도 2심, 제가 주로 이제 1심까지 누구 다른 사람들한테 하다가 2심에 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조세 형사 사건, 조세범으로 몰려가지고. 검찰 단계에서는 검찰 출신 변호사, 1심 단계에서는 판사 출신 변호사 해도 그 세무를 전문으로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는 아이 뭐 그 횡령이라든지 이런 거 더 이상 하지 말고 나는 조세는 모르겠고 하려고 더 이상 일 사건 벌리지 말아달라 뭐 이런 식. 세무는 그리고 1심이라 해도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뭐 공무원이 거짓말했겠냐. 전부 다 공무원도 그 검사도 공무원이고 판사도 공무원인데 누가 그거를 복잡하게 안 하려 하죠. 자기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무장을 잘못, 그러니까 세무사인 줄 알았는데 전부 다 그게 사무장이다.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법을 전문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가령 어금니 부도 났다. 그러면 그걸 세금에다가 반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세법에 정해져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대손이라고. 근데 그런 거를 모르니까 그냥 경비 부풀려 가지고 세금 깎아줬다. 라는 식으로 자기가 우쭐해 하는 거예요. 과실을 하고. 그러면 납세자들은 그런 걸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중에 국세청이 적출하면 당신 책임 아니냐. 신고한 거는 당신 책임 아니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돼가지고 조세범으로 몰려가지고 고발되고 처벌되면서 벌금까지 나오고 벌금 못 내니까 노역장 유치당하고 그렇게 다녀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아요. 그렇다면 세금 신고 그렇게 잘못하는 게 저희 본인들의 일반인들의 그런 잘못이 아니라면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가 있나요? 세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죠. 그런데 세무사들이 이런 그거를 업으로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사람들은 항시 네. 자기도 준비를 하죠. 왜? 아니 납세자가 준 자료 가지고 내가 했을 뿐이다. 그리고 저 사람이 부탁을 안 했는데도 아 나 허위신고 해달라고 몇 번이나 찾아가지고 나한테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간다 이거예요. 아이고. 아유, 요즘은 조세법으로 고발이 많이 되는데 이러다가 모든 사업자가 전과자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그게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애국자예요. 왜냐하면 부가가치를 창출을 해주고 세금을 내잖아요. 그렇죠. 근로소득자하고는 틀려요. 사업자가 사업을 해야만이 나라가 부강화하고 법인세를 잘 내지고 이래야 나라가 경제가 잘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항시 이렇게 칼에 뭐 이렇게 대보고 저렇게 대보고 이거 왜 안 했어 이런 식으로 세금 계산서 왜 이렇게 끊었어 뭐 이렇게 되면은 그 모든 걸 사고하는 사람이 세법을 어떻게 알고 다 하느냐. 그러니까 세무사 믿고 뭐를 하는데 세무사가 아니고 사무장이었고. 그러니까 이 세정현실이 이렇게 원칙대로 안 돌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모든 덤터기를 사업자가 다 써버리면은 뭐 사업자의 전 사업자의 전과자화 되는 거는 너무 쉬운 일이다. 그럼 조세법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들이 있나요? 그러니까 조세 포탈했다, 세금 포탈했다, 뭐 매출 누락을 했다, 뭐 비용을 과다로 공제했다, 뭐 이런 식. 그리고 세금 계산서 부분은 아주 무서워요. 세금 계산서는 이렇게 시기라든지 그 서로 상대방이라든지 이런 부가세는 1기, 2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6월 30일까지, 그 다음에 12월 31일까지 이렇게 나눠서 거기 뭐 가령 이제 5월 25일 날 우리가 거래를 했는데 그거를 여차차 돈을 적게 늦게 주니까 그러니까 7월 달에 받았다면 그러면 7월 1일에 받은 그쪽으로 세금 계산서를 끊으면 그거는 또 사실과 틀리다고 해가지고 맵스 불공제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자기 의도하고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경제생활을 경제활동이라는 게 워낙 예견 가능성이 없고 내가 강자가 아닌 이상은 약자가 강자 따라가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원칙 따져가지고 염라대왕이 마치 해가지고 막 그 심판하듯이 그렇게 해버린다 이거 세법은. 그런 게 무섭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아이고, 그러면 조세범으로 고발되는 그 조세 범칙 조사 받으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일단 범칙 조사라는 거는 조세법 일반 세무조사하고 틀려요. 조세법으로 당신 내가 고발하겠다라는 목적 하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그러면 사람이 자꾸 인맥을 찾아요. 우리나라에
공통적인 특성이 아직도 인맥으로 우리나라가 무슨 공정한 사회냐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절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 알면 봐주고 모르면 칼같이 하는 세상 그런 나라다. 우리나라가 무슨 뭐 다 그런 식으로 비아냥대면서 그러니까 인맥을 동원을 해야 된다. 근데 인맥을 동원하는 사람이 과연 법리를 아느냐. 법리로 훈련된 사람이라면 인맥을 안 하죠. 그러니까 인맥으로 해서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쉬운 사람을 상대로 해서 한번 긁어먹어, 우려먹어버린다 이거예요. 네. 크게 먹어버린다. 네. 그러니까 액수도 크게 말하고 크게 말하다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이거는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이거는 뭐 빠져나가고 막 네. 전부 다 이런 식이에요. 검찰이든지 어디든지 간에. 그러니까 세무조사 단계는 분명히 무조건 조세범은 조세사건이야. 그게 형사사건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세무조사 받을 때부터 정확한 법리에 따라서 코치를 받아가지고 세무사가 가서 뭐를 자료를 챙겨주고 하는 건 하더라도 전문가가 법리적으로 훈련된 사람이 따로 존재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김현장이나 누구나 뭐 이런 사람들이 그 개입해서 뭐를 해주는 그런 사건을 해결하지 못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제가 중간에 투입이 돼가지고 항시 회장들한테 말을 하죠. 그 비교해라. 비교. 비교해야만이 그 사람이 무슨 제대로 말을 했는지를 회장님도 안다. 그것도 그게 비교를 정확히 해야만이 내가 회장이라는 사람이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결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몇십억이고 몇천억이 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그 인맥은 그렇다고 치는데 그 전관은 이런 경우에 효용이 있나요? 전관이라는 거는 이연령 비연령이에요. 가령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 조세범으로 기관이 고발이 돼서 국세청이 고발이 됐으면은 그럼 검찰 단계 사람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검찰 단계 사람이 조세에 대해서 훈련된 사람이 아니잖아요.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검사가 기관 고발이 되면 조세범으로만 수사하면 되는데 아, 이 사람이 또 돈 빼먹은 게 뭐가 있는가? 회사에서 돈 빼먹은 게 있는가? 횡령이나 업무상 배임 이런 거는 이제 자기가 평소 하던 거니까 그거를 더 이렇게 떨쳐보려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정관이 가가지고 아, 그것까지 뭐 하느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진짜 나쁜 사람들이라면은 일부러 그렇게 사건을 만들어내지. 그러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아, 횡령도 자꾸 조사한다. 이렇게 되면은 누가 정관이 나타나가지고 아 그럼 내가 그 횡령 못하게 할게. 그러니까 생색을 내잖아요. 생색이 내주니까 당연히 돈을 받죠. 그 정관 가가지고 5분 말해주고 그게 5천만 원이라고 누가 그러더라고 이거예요. 마찬가지로 국세청도 세무조사하는데 조사 공무원에 10억을 과세하려고 하는데 누군가가 청탁사건이다 그러면 부풀려야 되잖아요. 그럼 그거 100억을 해버렸다 하더라도 누가 중간에 나타나가지고 그거 부실 갔으니까 90억을 뺀다. 이런 거를 이 속사정을 누가 알 수 있느냐 납세자들이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훈련된 저같이 훈련된 이런 사람들 실무 경험하고 많이 부딪혀 그러니까 공무원도 자기 조직의 공무원도 부딪혀 보지 않으면은 자기 조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걸로 훈련이 많이 돼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딱 보면은 적 알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제가요. 혹시 조세범으로 고발되는 그런 조세범죄 조사 같은 거 받으면은 그럼 어떻게 대처하는 게 가장 현명한 건가요? 일단은 법리적으로 훈련된 법률과 실무를 겸비한 그런 사람들의 조언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세무사는 세무사대로 기장 자료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갖다 주고 뭐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비교를 해야 돼요. 항시 어느 한쪽의 말만 들으면 안 된다. 근데 어떤 세무사들은 그래요. 범칙조사 당하면서도 그 세무사가 내가 이게 은밀하게 다 말을 해놨기 때문에 절대 이 말이 비밀로 나가면 안 된다. 조용히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그런 식이 되면 비밀주의로 가게 되면 자기가 지금 당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도 나중에는 아주 어떻게 쇼부 봐가지고 잘했다. 아니 10억으로 과세 끝날 거를 그거는 100억 과세 돼가지고 그럼 90억 빼먹어 봐야 자기가 당했다는 거를 그걸 왜 모르냐 이거. 그러니까 알 수가 모르겠네요. 모르죠. 아.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납세자 속여먹는 건 일도 아니다. 만일 진짜 장난을 치려고 하면은. 그런데 그런 사람이
존재하면 안 되죠, 공직자가.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전제로 하는데,